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제 또 이제 동영모의고사 마지막 강의네요. 사회입니다. 사회. 자, 페이지 53페이지고요. 아, 41번이죠. 물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2번과 4번인데, 과실의 수취권자는 2번,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입일로 취득합니다. 그럼 천연과실은 어떻게 되느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권자의 기소에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런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라는 이거는 다른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시면,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X죠. 다른 특약이 없다면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42번입니다. 반사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불공정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불공정하더라도 다투지 않는다라는 특약은 부재소 합의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거든요. 왜요? 백사조가 강행 규정이니까. 따라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죠.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제인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가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통정 허위 표시에서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1번이 답입니다. 44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2번이 답인데. 자, 일단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수령을 한 경우에는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 없다. 도달됐음으로써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도달됐다는 사실을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는 도달이 되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어요. 도달이 되거든요. 따라서 안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45번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여러 명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면 되는 거죠. 다만,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우라라는 제한이 있어요. 법률 규정이나 또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우라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 이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리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우라는 제한이 있을 때뭘 공동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 측에서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공동 대리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가 되는 거죠. 5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틀렸죠?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인 거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X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46번입니다. 행위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수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X죠. 자,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의 추인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시로 소급표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2번은 맞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이라면 추인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이 맞고 2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갑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갑은 병에게 무과실 46번 옳은 것을 찾습니다. 그죠? 2번. 2번 다시 볼게요. 병이 계약 당시 갑의 대리권 이게 2번은 X입니다. 그죠? X. 아이고. 잡으셨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이어야지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이면 뭐하지 못합니까?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2번 X고 정답은 3번인데 해설을 보니까 박스에는 2번으로 되어 있고 해설은 3번 되어 있죠.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요를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의 답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하고자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합니다. 2번 X네.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와여 갑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고요. 따라서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의 대리권 없음 알지 못한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다만 본인이 추인을 했으면 더 이상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덱스네요. 자, 요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4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복대리인은 누구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이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X예요. 자,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묵시적으로 승낙한 거면 승낙한 거니까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인 선임하는 건 가능하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어서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미 대리인은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짐으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는데 그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5번도 참 많이 나오죠.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5번이 X임을 알 수가 있죠. 48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은 법정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추인이 가능하므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4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그 추인의 효과가 각오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X.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50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어요. 돈을 빌리면서 10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힘들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너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갚아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의미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까지 그 기간을 뭐 한 거예요? 연장해 준 거죠. 따라서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시험 보기란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뭐인 거죠?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이 발생하든 안 하든 이행해야 된다는 거, 이행해야 되는 경우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4번 보시면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1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언제죠? 유상인 행위죠. 그때는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질 뿐이므로 포기 자체를 할 수 없다는 1번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 을 위에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권리가 침해됐나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는 거니까 담보 목적물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저당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담보를 손상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가분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일단 4번과 5번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일단 4번은 뭐죠? X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할부 채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각의 할부금이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데 의미 없어요. 출제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즉시 바로 뭐가 되죠? 이행지체, 이행기 도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액션인데 이게 맞은 지문이 되려면 주어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5번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설명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은 X고요.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52번입니다.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거죠. 자, 소유권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점유권도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죠. 그러니까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2번에서 지상권은 토지만을 객체로 합니다.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죠. 그렇지만 소유권, 저당권이 아니고요. 3번도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이 나와 있는데 52번의 답이 3번이죠. 그렇죠? 52답은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부동산이죠. 지역권의 객체도 토지, 부동산이고 전세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질권은 오히려 부동산이 안 됩니다. 저당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번도 반복적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53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좀 긴데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지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길 뿐이죠. 갑은 을 소유 토지 위에 시제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을 동의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명인 방법이죠. 자, 소나무 같은 지상물은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셨어요.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뭐가요? 소유권이 넘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요 수목은 이미 소유권이 넘은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현재 누구권죠? 갑인 거죠. 계속 보시면 이후 을은 이 소나무를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자, 이중으로 매도했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중 매매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중 매매할 때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이게 이중매매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이중매매가 아니라 을 소유 부동산을 팔아먹은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명인 방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을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의 소유인 거죠.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이중 매매가 아니라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고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명인 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이 답이죠. 갑은 소나무에 대하여 임목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54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등기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추정이 깨지는 경우를 기억해 주는데 첫째, 반증.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았으면 추정이 깨집니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그죠? 자, 여러분들,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자, 그럼 보죠. 1번, 신축 건물의 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죠.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중 보전 등기가 되면 선 보전 등기에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후 보전 등기,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취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3번. 먼저 된 유효한 수유권 보전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왜요?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 무효니까. 뒤에 된 등기, 후 보전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죠.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6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죠.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권 의사를 평온 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할 때는 아직 이전 등기 났어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근데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네요. 1번이 답이죠. 2번. 자,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등기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고요.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안 해도 신축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등기를 받았다면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미등으로 미등기 건물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죠. 앞대가리가 생략등기입니다. 모두 생략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은 뭐 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이 깨지면 무효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추정이 깨지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모두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유효하지만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이 깨지게 되고 문제가 되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지 추정이 깨지면 무효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이 되네요. 56번이죠? 57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2번. 자주냐 타주냐의 문제는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만약 그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그 사람의 점유는 뭐죠? 자주 점유입니다. 물론 그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인 거죠? 자주점인 거죠. 다만 매매할 당시 그 사실 이미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할 당시에는 타인 소유물인지 몰랐어요. 선이죠. 그럼 이 사람이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죠. 근데 나중에 이게 남의 땅인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면 이 사람은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이지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나요? 자, 매매 목적물이 남의 땅이에요. 그래도 매매할 당시 몰랐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알았어요, 타주. 근데 매매할 당시 몰랐기 때문에 자주였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이지 점유 자체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로 알고죠. 그럼 남의 땅인지 몰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되면 자주죠. 선이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뿐이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점은 X고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58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2번이 답인데 이런 것도 내더라고요. 유효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그러면 누가 비용을 청구하냐면 수급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킨 누가요? 도급인이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한 청구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2번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59번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 보시면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X인 거죠. 자,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자,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중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갑인 거죠. 따라서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왜?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마찬가지로 시효이익의 포기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주의하시고 교육해 주십시오. 60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형성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뭐냐면 재판상 분할인 거죠. 왜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 형성 판결이므로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판결이 있었다. 5번. 공유물 분할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현물 분할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판결이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합의입니다. 이게 계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건 판결이 아니라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